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민주당 경선도 본격 경쟁 구도로 흐르게 됐습니다. 경선룰 논란이 계속되는 국민의힘은 지지도 1위 박형준 예비후보에 맞서 다른 후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최초의 부산시의회 여성의장을 지낸 박인영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노 친문 후보임을 강조한 박 전 의장은 오거돈 전 시장을 낡은 시대, 30년 부산을 독점한 보수 정권을 낡은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도 1위를 달리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박형준 후보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가산점 25%를 받는 박 전 의장의 합류로 민주당 경선도 경쟁 구도를 갖췄습니다. 경선룰 논란이 계속되는 국민의힘은 이번엔 역선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것은 당원을 무시하고 반대로 여당 지지자가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로 당심에서 상대 후보를 앞선다고 판단한 후보들의 주장입니다. 신인 한 명을 뺀 예비경선 3위권 통과를 장담 못하는 후보들은 선두권인 박형준 흠집 내기에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소 후보 간 단일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 부산시장 탈환이 우선시되면서 당내 경선에서의 네거티브 공격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